네, 경제 전반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송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뵙는데 네, 웃으면서 인사드리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가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 텐데요. 아, 정말 인플레이션이 꺾일 듯 지속적으로 이어지곤 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대표님? 네, 그래서 뭐 잘 잤을 리가 없죠. 네. 상당 부분 뒤치락뒤치락 하면서 일단 조금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떠올렸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베이지북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베이지북을 미리 좀 떠올렸었더라면 사실 어제와 같은 어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실망감 조금은 좀 반감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일단 8월 CPI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상승하는 전망치는 8.1% 지난달 8.5%에 비해서 상당 부분 0.4%포인트 이상 인플레이션이 조금 좀 둔화되기를 기대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달 대비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둔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를 조금 시장 그 기대하는 부분을 조금 좀 못 미치는 그런 상황 나타나게 되면 숫자상으로는 더 나타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조금 좀 실망감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우리 정부, 주요국 정부들 다들 에너지 가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난달, 그 7월달 발표치에 고스란히 좀 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달 들어서는 조금은 좀 그런 어떤 그 노력치 부분들이 조금 좀 반감 내지는 기저효과가 조금 좀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전망치 8.1%에 못 미치는 8.2%는 좀 상회하는 8.3%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시장이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통화는 긴축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 궁극적으로 정말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경착륙 가능성이 조금 더 확산될 것이냐 말게 될 것이냐. 시장은 여전히 지난주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도 여전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확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 고용시장, 소비 아직까지는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들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그 모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혹여나 경기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경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염려, 우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월가에서도 좀 낮게 좀 예상치를 잡았던 게 에너지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해서 그렇죠. 휘발유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건데 그거 빼고 다 올랐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원 CPI 부분도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경착륙과 연착륙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미국만 살고 나머지 다 죽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좀 어려운 말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어쩌면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환율을 가지고 달러화를 가지고 금융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그들의 인플레를 최대한 낮추면서 그들의 경제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그 펀더멘탈을 그들 나라로 유입시키려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는가라는. 어찌 보면 미국 연준과 미국 정부는 겉으로는 침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속으로는
아마도 팔짱을 끼고 웃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차치하고 네. 일단 우리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부분은 좀 얘기해봐야 되겠죠. 당장 다음 주에 FOMC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우리 시간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8월 CPI 이를 놓고 바로 미국 그 FOMC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FOMC 75BP 확률이 80% 그리고 100BP 확률이 약 20% 이미 50BP 기대감은 시장에서 버렸다. 사라졌네요. 네네.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9월 이후에 FOMC에서의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조금은 좀 접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미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한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베이지북에서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금 지금 곱씹어 보면서 그 행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좀 새겨봐야 되겠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앞으로 우리 고행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3고 시대의 진입. 이제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뭐니 뭐니 해도 환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안타깝게도 지난밤 뉴욕 시장의 NDF 환율 1,400원에 육박하는 1,398원까지 치솟는 1,394원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달러 인덱스는 110에 다시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109.6포인트에 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나라 NDF는 1,394원, 1,400원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1,300원도 위태위태한 네.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3고 우려, 결국 이렇게 되겠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근데 네. 고환율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면서 우리나라 수입 물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물가에 시달리고 그 고물가를 다시금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 수준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네.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될 텐데 이 부분 조금 좀 연내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점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3고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표는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일정들에 대해서 좀 잘 대비를 한다면 그래도 수익률 방어에는 조금 성공하지 않을까 싶다는 조금 일말의 기대도 해볼 텐데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이제 네. 시장의 충격 내지는 심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를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다음 주에 있을 FOMC 가 되겠습니다. 네. 과연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뭐 사실상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다라고 봐야 될 텐데 혹여나 그를 넘어서는 점보 스텝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그 점보 스텝은 1%포인트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상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고 9월 중순 이후 이제 9월 말로 다가갈수록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재점화 가능성 칩4 예비회담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 내지는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제 여름이 꺾였습니다. 추워요. 예, 이제 동절기가 임박하고 있죠. 동절기. 그러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결국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비중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일 텐데 어제 있었던 그런 충격을 넘어서서 과연 동절기로 다가갈수록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에너지 가격의 변화 추이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합니다. 이제 10월 초부터 실적 시즌 그리고 9월 말로 이제 FOMC가 끝나게 되면 다음 주 FOMC가 끝나게 되면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이익 전망치가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과연 하향 조정 일색이 될지 아니면 버티는 수준의 어떠한 기업 이익 전망치가 나올지 이런 부분 만약에 기업 이익 전망치 하향이 지금 본물로 이루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결국은 실물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네 가지 꼭 챙겨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절대적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러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스닥 4%가 넘는 급락 지난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는 버릴 수 없습니다. 보수적인 포트를 꾸려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성장주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성장주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진입기에 들어간 성장주, 모멘텀이죠. 그다음에 성장 진입이 확실한 성장주, 그다음에 안정기에 들어간 성장주, 쇠퇴기에 대한 성장주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성장기에 들어간 그런 성장주, 4차 산업 관련주를 노려야 되겠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천천히,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정상화가 진행되어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팬데믹의 피해를 본 피해주들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상화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정상화 회복을 위해서 향해서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주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조건 환율 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강달러 기조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 구매력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강달러라면 미국의 소비자 구매력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감소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경기 연착륙과 경기 경착륙 사이에서 나의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좋은 그 해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윤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